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의성군 단밀면 이른바 쓰레기산 처리 현장이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의성군은 사업비 85억 원 중 내년에 우선 5억 5천만 원을 들여 복원 계획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후년에 생태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2023년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 서식습지와 곤충 서식지 등의 조성으로 만경산 산림생태축과 낙동강 수변생태축 등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환경 관광 자원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